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은퇴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0대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저처럼 아직 60대가 되지 않으셨다면, 아직 우리는 전성기에 맛도 보지 못한 아주 햇병아리인 거예요. 자, 오늘은 전성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진정한 전성기가 시작되는 60대에 꼭 해둬야 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0대가 되지도 않은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은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꾸몄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선배분들의 말씀도 녹여서 다잘 배합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60대에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라.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건대, 여러분들은 지금의 배우자와 행복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겠다, 행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행복을 위한 변화에 대해 부부 두 사람 모두 공감하고, 그래서 반성을 통해 변모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보이시는 거죠. 살면서 서로 맞지 않아 많이 충돌했고, 지금은 부부로서 어떤 친밀감도 남아있지 않은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60대는 졸혼이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마지막 시기입니다. 물론 70대에 갈라설 수도 있지만, 좀더 육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60대에 결정하는 것이 더 좋겠죠. 지금의 배우자와 변화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그럴 가망이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결혼 생활 지속 유무를 결정할 마지막 시기라고 은퇴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후반년을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60대에 꼭 해야 할 일. 두 번째, 돈 되는 취미를 만들자. 원래는 몰입하는 취미를 갖자는 거였는데, 올해 72살 되신 선배분이 멋진 글을 남겨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돈 되는 취미를 만들자로 바꿔봤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아, 또 비가 오는군요. 일과 취미와 관련돼서도 그렇죠.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경제적으로 뭐 여유롭다면야 고민 많이 할것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것도 뭐 설렁설렁 하면 되겠지만, 은퇴 이후에도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간단해집니다. 좋아하는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 될 만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자신의 적성을 잘 고려해서 돈 되는 취미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에 대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고민 오래 한다고 뭐 좋은 결론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되레 고민할 시간에 그냥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쯤에서 앞서 말씀드린 72살 자신 선배분의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 말씀이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지난 영상 혼자 사는 님, 고동력이 노후를 지킨다를 보시고 두 개의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잘 배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72살인 난 정신없이 살아. 지금도 쓰리잡을 뛴다. 500평 농사 짓고, 경비하고, 건물 관리, 미장, 배관, 도배, 페인트, 뭐 도토리도 죽고, 밤도 죽고, 쉴 시간이 없다. 뭐가 고독해? 잠잘 시간도 없는데. 일을 만들어라. 돈 되는 취미를 만들어라. 돈이 새어나가는 취미는 성취감이 없어. 바닷가 가서 미역도 따고, 해삼, 조개 잡고, 굴도 따고, 고기도 잡고, 산에 가서 약초도 캐. 돈을 만들어 봐.
할 일이 그렇게 없다고 고민하니? 이 삼촌 94살인데 지금도 농사죠. 평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면 늙어서도 일을 할수 있어. 자, 말씀은 여기서 끝납니다. 말씀 취지에 뭐100% 공감되지 않으세요? 내 취미가 뭔지,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 적성 생각해서 돈 되는 취미 만들어 보세요.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60대에 꼭 해야 할 일. 세 번째, 성적 매력을 잃지 말자. 남자, 여자, 수컷과 암컷으로 갖는 그 성적 매력과 또 성적 욕구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 이거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남성미와 여성미를 의식하고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은 물론이고 건강 상태, 하고 다니는 뭐 꼴, 뭐 이게 다 다릅니다. 섹시함은 나이가 들어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 간직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부터 해야 할 일이겠어요. 60대 이후에도 70살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스킨십은 필요합니다. 손을 잡고 안아주고 키스하고 합체도 하고 말이죠. 굳이 숨기지 말고 남자와 여자로서의 본능을 즐기면서 사는 거.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고 건강 관리를 하는데 아주 대길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60대에 꼭 해야 할 일. 네 번째, 청춘 시절 품었던 꿈에 도전하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뭐 이런 근원적인 생각을 가끔 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청춘 시절. 자기 자신이 끌렸던 꿈이 무엇인지, 하고 싶었던 것, 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것들 속에 분명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재미 중에 재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려서, 그땐 경제적 뒷받침이 없어서, 그땐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그때는 자신이 그걸 진정 원하는 것인지 잘 몰랐어서, 그땐 꿈보다 안정적인 무난한 길을 택하기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쫓지 못했다면, 인생 후반전에는 도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이,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 이러면서 또다시 꿈을 못본채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자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과 생각이 인생 후반전에 반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도 밀물 때와 썰물 때가 있다고 하는데 60대는 아직 썰물의 시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60대에 꼭 해야 할 일. 다섯 번째, 집 떠나는 모험을 즐기자.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여행은 우리에게 휴식과 재충전,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함께 떠난 친구들의 진짜 모습도 알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자극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의 그 단체로 떠나는 여행을 종종 보게 되는데, 단체 여행은 대부분이 그냥 그저 풍경이나 둘러보고, 그냥 먹고 마시는 놀자판으로 끝나기가 쉽상입니다. 가급적이면 혼자서 떠나보거나 부부 두 사람만의 단촐한 여행이랄지 친한 친구 두세 명과 떠나는 여행이 충만한 인생을 사는데 아주 보탬이 될 거예요. 당일치기가 됐던 1박을 하던 가급적 집 떠나는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60대에 꼭 해야 할 일. 여섯 번째, 자식들 인생에 간섭하지 말자. 자식은 우리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젠 성인이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왈가불가할 상황이 아닌 거죠. 아이, 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시대와 자식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문제 해결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매사에 자식 손주 자랑을 늘어놓는 분이 계시겠지만, 자나깨나 자식들 걱정으로 실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자식 손주의 성공에서 찾으려는 것도 허무한 일이겠지만, 자식들 걱정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그것만큼 헛된 것도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의 본질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하고 그 불행한 일이 분명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불안 증세를 더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 인생에서 한두 발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생길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들은 잘 헤쳐나갈 거야 라고 자식들을 믿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고 자식들을 더 위하는 길이겠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60대에 꼭 해야 할 일. 일곱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말자.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은 성취감을 우리에게 안겨준과 동시에 우리 뇌를 젊게 만드죠. 젊게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새로운 것을 우리 속에 채워 넣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도 새로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내면과 외모 모두 늙은이로 살아가게 되겠죠. 인생 후반전에서 배운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처럼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을 배우고 흥미도 없는 것을 강제로 외워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재밌어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일이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에 그걸 배워서 뭐 하냐는 생각은 우리 인생을 지루하다 못해 나른하게 만드는,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아주 가여운 인생을 만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시자고요. 배움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60을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저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한발한발 가고 있습니다. 60대에는 꼭 아주 반드시 20대에 이루지 못했던 제 꿈을 이루고 살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두도 60대 이후 찾아올 인생의 전성기를 한껏 누리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